캐나다 보건부는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사용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되었습니다. 부서는 모더나 백신의 신청서를 10월에 받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증거 검토 후 백신을 승인했다고 연방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모더나 백신이 국무부의 엄격한 안전, 효능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하기에 이와 같은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2월 초에 캐나다 전역에 처음 투여되기 시작한 이후 모더나 백신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또한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28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투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 파너스 PC주 공공안전부 장관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가 식당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배달 서비스 회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PC주 정부는 이 수수료에 상한을 둠으로써 경제 회복에 수혈을 하겠다 발표한 것입니다. 파너스 장관은 해당 임시 명령은 결제 프로세스 및 온라인 주문 수수료 같이 음식 배달과 상관없는 비용을 최대 5%까지로만 제한하도록 한다. 또 배달자가 정규 임금과 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항도 추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27일부터는 수수료 상한이 15%로 제한되며 이러한 조항은 PC주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3개월까지는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들은 식당 및 카페에게 주문된 음식, 음료비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피트니스 장비 소매업체들은 도시 및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홈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토론토 시내의 피트니스 장비 소매상 피지컬 에세츠의 주인인 조앤 템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홈 피트니스 장비 제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2월, 3월, 4월, 심지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피트니스 장비 업체의 사장인 제임 크레이는 거의 미쳤다는 표현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수요가 최고조에 달른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체육관이 폐쇄되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는 토론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열리는 수업에 참여했고 집에서 사용할 운동기구들을 사는 등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가정용 운동 장비에 대한 관심이 500% 증가했고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타이어는 스포츠 용품 및 피트니스 장비 판매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경험했으며 펠로톤, 보플렉스, 노식 트랙과 같은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령 부족이 있었고 캐나다 전역에서 홈 워크아웃 장비를 손에 넣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운동 제품을 찾고 있으니 제조업체들이 이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처음에 사람들이 찾았던 건 웨이트 장비, 그리고 스피닝 자전거와 노젓기 기구였고 현재는 러닝머신에 대한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지역 사업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을 어겨 지난주 $31,600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6지역 공중보건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총 $31,000가 넘는 총 36개의 티켓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한 건은 5명 이상 실내 모임을 가져 사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각 요금은 $750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 $880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벌금은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었으며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 안전계획 및 위생 프로토콜의 결여, 공간에 대한 인원 초과, 고객 스크린 검사 누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주 번 지역 주민이 실내 인원 제한 모임을 위반한 생일 파티를 가졌으며 참석자 중 절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현재 6지역은 14일부터 락다운 단계인 그레이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도시 내규를 어긴 것에 대한 벌금 제도는 12월 26일 주 전체에 셧다운이 다시 발효될 예정인 지금으로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 셧다운제는 대부분의 비필수적 사업장의 폐쇄와 다른 가정의 사람들과의 모든 실내 모임의 금지를 포함한 많은 규칙과 제한 사항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규칙들 중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누구나 온타리오 재개관법에 명시된 엄격한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집회를 주최하여 셧다운 제도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10,000에서 $100,000 사이에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하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을 포함해 750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이사나 임원이 제재를 무시하다 적발되면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기업은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공공광장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칙 또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티켓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행에 관한 시 웹페이지에는 집행관들이 항상 도시 전역에서 순찰을 돌고 있으며 311을 통해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응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이 도시의 언론 브리핑에서 긴급관리국의 총책임자와 토론토 소방서장 매튜 패그는 경찰관들이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1744번이나 공식적인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대부분이 집행팀이 지방명령이나 도시내규를 어긴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규칙이 실제로 위반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그 결과 위반 딱지 및 또는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12월 10일과 16일 사이에 329건의 기업들이 ROA를 무시하고 있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사 후 경찰관들은 8건의 공지, 11건의 요금, 그리고 그에 대한 9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대규모 집회에 대해 155건의 불만을 접수했고 경찰들은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해 1건의 공지와 22건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봄에 겪었던 첫 번째 락다운 기간 동안 그랬듯 주정부는 온타리오주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집에 머물 것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는 하이드로 요금을 다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요일 더그 포드 주총리는 주내 모든 지역 락다운을 발표한 바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레그 리퍼드 온타리오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주 전체 락다운이 진행됨에 따라 주정부는 모든 가정이 가장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니만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전력 가격이 평소보다 비싼 성수기에 집에서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1월 1일부터 4주간 전력의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량에 대해 모든 하이드로 요금을 오프피크 가격인 킬로와트시 8.5센트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 프로그램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을 위한 부재 프로그램이 있어 적격 가정들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느라 바쁠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지구촌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많은 어린이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글에서 올해에도 산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산타 트래커를 선보였습니다. 산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 외에도 나만의 엘프 만들기, 산타의 셀카 찍기 숲은 산타 찾기 등 20개가 넘는 다양한 게임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한 꿈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구글의 산타 추적기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